오늘 창세기 강의 23번째 기근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 시작. 기근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봄의 숨결이 온 자연을 생명으로 춤추게 하는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따스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지혜와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옐리나 파스큐리의 책 새 나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이 세 그루의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들이켰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을 향해 잎사귀를 활짝 펼쳤고 겨울에는 하얀 눈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올라와서 그 나무를 베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부자 나무가 될 거야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바람과 달리 목수가 만든 것은 보석 상자가 아니라 동물들의 밥그릇이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첫째 나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더럽고 캄캄한 곳에 살아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꾸었던 꿈과 달리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슬퍼하는 이 나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그러나 그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아브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느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옛날 아브라함이 머물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겨울과 봄에 몇 달 동안 내리는 비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비가 제때 내리지 않거나 파종과 수확이 피해를 입어서 가뭄과 그로 인해서 기근이 흔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갔으니 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내려갔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이 말은 낮은 지대로 위치를 옮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지위가 낮아지다, 도덕성이 내려갔다 뜻으로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지위가 낮아지다, 그 다음에 도덕성이 내려갔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날 때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행했으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대신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인도하는 원리로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려감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과 진행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주목하기보다 아브라함의 삶의 기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근에 만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를 받을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짓말로 바로 왕을 속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의 생명을 희생시켰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임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에서 최대한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안에. 그럼 과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참 우리 은혜 받기 좋아하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사실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은혜란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많이들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은 은혜란 예상치 못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로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로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만납시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 잔치에 나가 마음껏 드십시다. 예. 여러분의 메마른 가정의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사업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잔치에 나와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두 배가 가득 넘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합시다. 주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삶 속에 축복의 물고기를 넘치도록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자리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은혜의 물을 오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리고 오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은혜의 잔치로 이끌어 기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곳에 손 얹으시사 모든 병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임하면요 승리가 임합니다.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한테 시작.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이만 승리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누구를 찾게 돼요? 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와, 이 원리가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신대요. 또한 우리 입속의 모든 통곡은 없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들려오는 이것이 정론이라는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아브라함의 길, 요셉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전에 사랑했던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돼요. 이사야 30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입힐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 나가라 하니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뭐를 미워하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직접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도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그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죄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죄악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나가라 꼭 명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하며 받으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 은혜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향해서 나가라! 내 기억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 맺게 하사 우리 입에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은혜는 생명으로 살립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하고 받읍시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 광야의 식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흘러갈 때 광야의 식물이 생겨난 것이 시작하고 나무들이 생겨났고 그 나무들은 순식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성장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오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올 때 우리 영혼의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기억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오늘 치료됩니다. 연약한 자들 위한 음식과 강한 자들 위한 음식이 주어질 것이며 행복한 자와 슬픈 자를 만족하게 할 은혜 양식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의 잎사귀가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할 약초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권능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을쪄다. 생명과 권능과 은혜를 받을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전능한 힘이 함께 하는데 이 힘은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완전 바꿔놔요. 이 은혜는 듣는 사람들 모두의 이해력에 손을 대서 모든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고 밝은 빛을 보게 하고 사람의 연약한 의지에 손을 딱 대시사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 터치하실 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마음 예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마음으로 바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자신도 보자고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들 바뀌었어요. 다음으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성취하신다.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위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큰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라가 애굽 왕 아내로 잡혀갔습니다. 만약 사라가 바로 아내가 된다면 그럼 생각해 봐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도 예수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단이 이 모든 일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해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사단이 악한 책량으로 방해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보니까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야곱의 집을 구원케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사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풍랑으로 요나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어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요 그 무덤을 딱 굳게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강하시고 전능하시며 작정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된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예요. 성취하세요. 악한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실 겁니다. 시작. 악한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성을 둘러싼 장면이 나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유다의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막 유혹을 합니다. 거짓으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고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마치 손을 등에 쥐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해. 손을 뒤집치고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아수르에게 패배와 저주와 슬픔을 울려 퍼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셨나이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교만한 말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코웃음을 다 보셨어요. 거짓말하고 코웃음치고 비웃고 짓밟은 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자갈을 입에 물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자갈을 입에 물리는 일은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잡힐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포로가 잡히면 그 포로에게 코를 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체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는 사단의 질병을 주는 영의 코에 갈고리를 깨시고 심판의 자갈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물러가라. 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킨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를 거짓질로 유혹하는 악한 영, 진리의 검으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와 만족과 편안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제3년에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유다의 모든 땅들은 황폐하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 땅에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실패와 눈물의 땅을 돌이켜 기쁨과 만족의 땅으로 돌이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실사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열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나의 열심을 다해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축복한대요. 아멘하고 받읍시다. 나의 열심을 다해 너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취하시는 하나님 장엄하고 매혹적인 신비로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꾼의 손에서 여물통으로 살아가던 첫 번째 나무는 어느 날 자기 안에 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제서야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무처럼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영혼의 기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나 불평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에도 실패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씻기고 세상과 사단을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치유하시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나가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돼요. 세상이 우리를 가라막아도 사단이 방해해도 성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